사파리가. 아. 나비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사파리가. 여기 걸음을 좀 치나 봐요, 요즘에. 아유, 똥파리가. 아유. 아유, 아유, 똥파리. 나랑 놀아! 아니야, 나랑 놀아! 이게 그 팔 안 봐? 아이씨, 코만한 게. 언니 뭐 나이 많은 게 유세야. 언니 양보해! 이게 니가 나! 야, 그만, 그만, 그만! 야, 너! 너 일단 이 손 잡아. 그리고 너! 너 이쪽 손 잡아. 그리고 남는 손 두 개 있지? 니네 둘이 잡아. 이렇게 셋이 사이좋게 놀자. 아, 그러네. 야, 잠깐만. 왜 그래? 야, 나 너무 어지러워. 그럼 그만할까?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돌면 되지. 가네! 아, 뒷간을 안 갔나. 왜 이렇게 무거워? 얘, 얘, 일어나, 일어나. 아이씨, 안 되겠네. 누가 나 여기 얻고 왔지? 야, 네가 나 여기 얻고 왔니?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 그러는 너, 뭔 남자가 이렇게 겁이 많냐? 야, 그럼 그걸 휘두르는데 안 놀래냐, 내가? 야, 근데 너라 그랬어, 지금 나한테? 너라고? 그래. 근데 너 좀 귀엽다. 나 너 마음에 들어. 뭐 마음에 든다고? 응. 아, 완전 짜증나요, 진짜. 뭐? 야, 내가 상남자인데 어떻게 여자한테 먼저 고백을 받아.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아, 귀여워. 뭐? 아, 귀여워. 진심이야? 엄마! 야, 너 왜 그래?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무슨 소리야,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뭐가? 엄마! 어, 엄마야! 간다? 야, 너 어디 가? 아니, 내 마음을 놓고 가야지.
이제 코로나를 해도 야 강남 홍대클럽보다 물 좋지 않냐? 형님 최고 같아요 여기 완전 최상급 수질 청정지역. 야 근데 니네 아까 왜 서울 올라간다고 뗐었어? 아 죄송해요 다시 남겨올게요. 야 그럼 니네 앞으로 내 말 잘 들을 거야? 예 예. 나 화장실 좀 같이 가줘. 예? 예? 다들 지금 걔네 생각하고 있지? 귀신 같은 기집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데? 귀신 맞잖아. 아. 근데 걔네들이 우리 처녀 귀신인 거 눈치채지 못했겠지? 아우, 걔네 귀신 다녀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오늘 똥통이 빠져 죽는데 그렇게 한이 되더라. 냄새가 존나야지. 쪽팔려 죽을 뻔했어. 그러고 뒷까지 얘기하지. 그건 괜찮았을 텐데. 헉! 그런 방법 있었네?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언니들! 진짜 밖에 있는 거지? 나 무서워. 아, 나 금방 나갈 거니까 다들 꼼짝말고 기다려. 무서우니까. 알았지? 쟤는 지가 귀신이면서 뭘 저렇게 맨날 무서워하냐? 겁이 워낙에 많잖아. 언니! 나 휴지 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형, 너무 어두운데? 저기네. 야, 시골에 가는지 공기 좋다. 아, 그럼 어. 시골이 이게 공기가 좋지. 산에 전길이 겨울이네 그냥. 아, 매스껍다. 어우, 매워 매워. 아, 매콤하네. 가자 가자. 아, 살았다.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 죽을 뻔했네. 야. 넌 그런 편견을 좀 버려야 돼. 여기 유라언니 무섭냐? 봐봐 안 무섭지? 귀신은 무조건 무서울 거라는 편견은 버려야 돼. 야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고 어? 상큼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귀신을 더 무서워하잖아. 맞아.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형 정말 여기가 지름길 맞아요? 있지. 어디 봐. 어? 얘네 아까 걔들이다. 가서 인사해야지. 아, 내가 먼저 할래. 놀래키 해줘야겠다.
한번 잘라줬네.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잘하더라 아까부터. 짜잔. 와. 내가 진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랬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겠다. 그지? 정신이 웬만해. 야, 소진아, 감자나 먹어라. 어? 아, 난 감자만 보면 원래 목이 좀 막혀서. 내가 먹을래. 그래.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거름 냄새가 나냐? 똥파리 거름 냄새. 그러니까 나 유독 나네요. 야 외삼촌 방 냄새가 나. 그래. 야 니들 야 니들 안 나? 나긴 나지. 아 무슨 냄새지? 근데 너희들 어디서 왔어? 뭐? 너네들? 야, 누가 봐도 우리가 오빠 같지 않니? 우리 나이 많어. 우리 보기보다 나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 아이고, 그랬죠요. 왜 우리들이 여기 왔는지 궁금해? 그러면 오빠라고 기억에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알려줘. 아유, 좋다, 좋다. 야, 그래. 자, 시작! 오빠! 잘하네! 야, 그래. 얘네가 또 애교를 풀어줬잖아요, 형님. 그치. 그러면은 오빠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왜 여기로 왔는지 얘기를 해줄게. 이야. 오빠 솔직히 우리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랩.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이, 가만히 야, 동그랗 줄 알아야지. 랩에 대한 영감을 얻으러 왔어. 래퍼? 랩? 그게 뭔데? 아 정말. 아 정말 모르네. 영혼을 담아가지고 빠르게 말하는 이게 랩이지. 아, 보여주지 마. 영혼을 담는 거면 그거 아니야 천도가? 언니 그거 있잖아 무당들이 부르는 거. 그때 여기 당산나무 앞에서 밤에 우리 보내려고 막 우리 보고 도망가다가 차에 굴러 떨어졌어. 그거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빠르게 부르는 거 하면 우리 미나도 잘하는데. 어 진짜로? 아. 그럼 보여줘. 랩을 한다고? 그럼 내가 좀 유행에 빠르지. 아 내가 평가해줄게. 나 원래 그거 평가해주는 사람이야. 어 진짜? 어. 오. 들어보자. 그래. 아! 시작.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장난쳐? 왜? 야 누가 내린 마단초를 부르래? 왜? 김건모 최고 유행한 거잖아. 야, 너 진짜... 어?